예멘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렸다는 의혹이 유엔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작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해당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로 행세했고 실제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전격 사임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후임으로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일명 위험국가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품이나 이중 용도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 개정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사이클론 지타가 뉴질랜드에 상륙할 경우 12m의 파도를 몰고 올 수 있어 해안 지방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침수 지역도 생겨날 것이라고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역을 통과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는 화요일 오후 뉴질랜드 남섬의 북서쪽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지금까지 진행 경로로 보아서는 남섬 중북부 지방과 북섬 중남부 지방이 가장 사이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진행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는 카테고리 3의 사이클론으로 판단되지만 뉴질랜드에 상륙할 때는 카테고리 2로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뉴질랜드 전역에는 많은 비바람이 예상돼 침수지역이 생겨나고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기상청은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모든 통화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닐 경우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열대성 사이클론 기타가 통화를 강타해 안전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고 모든 여행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대외원조단체들은 사이클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통화인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에서 진행된 게이 행사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총리로서는 처음 참가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토요일 낮 오클랜드 시내 폰선비 로드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 행사에서 노동당 색깔인 붉은색 캐러반을 타고 참가한 데 이어 이날 밤 행사를 알리는 마지막 리본 커팅에 참가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자신이 총리가 되기 전에도 여러 번 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연례 행사에 대해 크게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또 우리는 시가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고 포용할 수 있고 지지를 받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는데 매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폰선비 행사장을 찾아 이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북섬 베이 오브 플랜티 마운트 마운가누이의 한 아파트가 5개월 만에 순이익 50만 달러를 남기고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베이 오브 플랜티 서쪽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큰 돈을 남기고 매매된 100여 채의 아파트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주인은 아파트를 완전히 내부 수리했고 뼈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며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 6월 220만 달러에 사서 작년 12월에 270만 달러에 팔아 5개월 만에 5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작년 11월 옥션으로 팔았는데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설적인 요트맨 피터 블레이크 경을 살해하고 도망갔던 범인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인 호세 카르도스는 브라질의 마라조 섬에서 무장한 경찰에게 순찰 도중 검거됐습니다. 호세 카르도스는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으나 경찰의 지문 감식 결과 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카르도스는 지난 2001년 12월 5일 뉴질랜드의 요트 영웅 피터 블레이크 경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32년형을 선고받은 후 도망갔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은 카르도소가 지난 16년간 도망 다녔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르도소는 브라질의 아마존강 입구의 마라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뉴질랜드 희귀종 바다 사자들이 오징어 트롤러선의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Forest and Bird는 이러한 현상은 오징어잡이 방법이나 트롤 방법 등이 바다 사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닷사자 보호장치인 SLED가 트롤러선 그물에 장착돼 있어 바닷사자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 도망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Forest and Bird는 이 장치가 실제로 바닷사자가 그물에 걸렸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미 아담스 의원이 빌 잉글리시 지도자가 사임 발표를 한 이후 국민당 지도자 후보에 나왔습니다. 국민당은 2주 후 간부회의를 통해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빌 잉글리시 지도자는 오는 27일에 사임하게 됩니다. 아담스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사이먼 브리지스, 주디스 콜린스 다음으로 세 번째 국민당 지도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지난 13일 오클랜드 공항에서 신형 A350 1000기를 선보였습니다. 에어버스의 신형 A350기는 기존의 모델보다 더 길고 더 조용하고 더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기존의 A350 900기종보다 46석이나 좌석 수가 많은 36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신형 항공기는 엔지니어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어 기술팀이 기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선보인 신형 항공기는 전체 3대의 데모 항공기 중 하나로 앞으로 카타르 항공에서 2월 20일부터 운항하게 됩니다. 한 포르투갈 남성이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통해서 2.6kg의 코카인을 숨겨 들여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47살인 포르투갈 남성 소아레스 고메즈는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8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메즈는 징역형을 마친 뒤 추방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교통당국은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는 현재 뉴질랜드 전국에는 급속 충전소가 91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고 전기자동차는 6,5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80%가량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는 간선도로의 경우 75km마다 한 군데씩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당국은 이와 함께 쇼핑몰이나 공항, 슈퍼마켓 그리고 일부 주유소에도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달리며